제1모빌 부츠에 왔습니다.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차량은 스포츠 칸으로 만든 오버랜드 칸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보시면 가장 날렵한 벙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벙커가 캐빈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위쪽 공간을 침대 삼아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취침 공간을 제공하고요. 외형적인 특징은 가격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7,890만원이에요. VAT, 개소세, 교육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만 치면은 되게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기간 동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300W, 그 다음에 이태리 트램사의 고급 손잡이, 시거잭 펌프, 오토 도어락, 그 다음에 온수매트까지 총해서 약 215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 가장 후방 쪽으로는 주방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주방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크볼과 수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양념장 선반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맥스 쿨, 그리고 맥스 히터 송풍구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냉장고 되어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전공구 겸용 수납장 되어 있고 옆쪽으로도 보시면 외부에서 물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 샤워기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AS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최근에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아, 또 안 믿으실까 봐서 과장님. 네. 잠깐만요. 네. 네. 아, 일하다. 아, 일하다 오셔요. 아, 땀이. 요즘 AS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약제로. 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거의 처리 안 되는 건 없이 장시간 걸리지 않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에 올리셔도 금세 예약 되시고요. 거의 뭐, 그날 바로 예약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네요, 여러분. 되게 좋은 현상이죠. 바람직하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제법 넉넉한 공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코너 세면대하고, 그 다음에 샤워기,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고정식 변기가 되어 있어요. 요게 그 좌변기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보다는 좀 높이가 낮아서 사용할 때 조금 더 편의성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장 밑에 위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제법 넉넉하고요. 바닥도 이렇게 욕조 바닥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했을 때 편의성은 있습니다. 근데 가구는 조금 어차피 같이 뭐 포플라폰 얘기는 하지만 이쪽에 코팅제를 좀 다른 거로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이렇게 변경은 좀 필요해 보여요. 최근 추세가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벙커베드 밑에 쪽으로는 이렇게 디귿자형 소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한 두세 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크기를 제공하고 위쪽으로는 상부에는 상부 캐비닛 장이 있는데 이게 유럽하고 미국, 우리 국내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날개 있잖아요. 가구 날개. 이게 이제 물론 가구를 지탱하는 하중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걸 달고 있는데 이 날개 부분이 유럽은 이 도어 부분하고 같은 단체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얘도 좀 그런 형태로 좀 가구 디자인을 좀 다시 하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위쪽으로는 취침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한 4명까지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큰 사이즈를 제공해요. 정말 좋죠. 위쪽으로는 저렇게 핵키창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좌우측에 전용 창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3명에서 4명 정도 사용하기에는 거실 부분은 좀 부족은 해요. 근데 취침 공간은 충분하고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탑승 공간은 어차피 순정 캐빈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열 2열 시트가 다 살아있으니까 5인 탑승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한 두 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쪽 그 거실 공간에서는 테이블 낮추게 되면 여기서도 한 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취침 공간 마련되고요.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스포츠 칸 기반의 오버랜드 칸 모델이었습니다.